재미있는 영화를 아재 개그로 승화시킵니다. 난나나 경훈, 예. 정재영 정은수 함께 예, 예. 인사드립니다. 예. 자, 오늘 만나보실 영화는 아카데미 세계 부문 수상의 섬세하고 아름다운 여자의 사랑을 담아낸 그런 영화 되겠습니다. 네, 이 해변가에서 피아노 치는 그 장면은 세계 영화사에서도 정말 기억에 남을 그런 명장면 중에 한 장면이죠. 네, 뭐 어떤 분은 불륜 영화를 미화했다, 네. 성추행 영화다 이렇게 혹평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뭐 저희들이 늘 말씀드리지만 보는 관점에 따라서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맞아요. 제가 뭐 늘 뭐 정은숙 씨를 이쁘게 보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은 또 달리 볼 수도 있잖아요. 이상한데? 왜요? 다른 사람들 다 나경원 씨처럼 보던데? 이쁘게? 이뻐 죽어. 허주머니에 뭐 넣고 다니고 싶다는 사람도 있고 막 안 깨물고 싶다는 사람도 있고 어휴, 쳐야 되는 말 해야 되나. 때리고 싶다는 사람은 없었어요. 아, 그래요? 예. 어휴, 매력적이에요, 근데. 영화 얘기로 돌아갈까요? 네, 예, 예. 그녀의 연주가 다시 시작된다. 1993년 개봉한 영화죠. 청소년 관람 불가의 그 영화. 지금 만나보시죠. 영화의 또 OST 궁금하시죠? 네? 아유, 이게 뭐 정말 많은 분들이 영화 제목만 딱 나오면 이제 네. OST 어떤 게 나올까 기대를 하고 있어요. 오늘도 그 각다방의 주인장이신 네. 곽종목 씨 모셔보겠습니다. 네. 박수요. 네. 이분이 이제 말뚝이에요? 앉으실 거예요 이제. 네. 오. 네, 오바는 안 네. 하셔도 좋은데. 네, 이 영화의 OST 가보실까요? 예. 네. 조래는 문어 아저씨 피아노는 피아노 와, 우리는 피아노! 니들은 마, 선생님이 숙제를 해주면 선생님이 우습게 보이나? 숙제도 안 해오고, 그리고 교실에서 이렇게 시끄럽게 떠들고, 전부 손대! 손대나! 장하빈, 네. 너 몇 대 맞을 거야? 두 대요. 두 대? 네. 하나, 둘, 네. 여섯. 정은수, 네. 너 몇 대 맞을 거야? 한 대요. 한 대? 넌 세 대. 하나, 둘, 셋! 두용! 너 몇 대 맞을 거야? 안 먹고 싶은데. 50대! 손대! 이름! 와, 피아노! 피아노? 안 끊냐? 아니, 이거 말고. 이거 피하다 여기 맞았다. 이렇게 세게 때려요, 이렇게. 와 피아노 오징어. 근데 은수가 왜? 너 이 오빠 떠나가고 딴 남자한테 시집 가니까 그렇게 좋더나? 와, 진짜 열받네. 미안해. 아, 그렇게 야, 그럼 오빠가 진짜 난 뭐였어? 어? 오빠 미안해. 웃으려고 한 게 아니라 나 기분이 요즘 너무 좋아. 너무 해피해. 너 딴 남자한테 그렇게 시집 가니까 그래 해피하노? 너무 좋아. 야, 진짜 해피하노? 안 웃겼냐? 아니면 말고. 오빠 요즘도 이거 하고 살아? 잘